안녕하세요. 책편단심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이쁜 주말 보내셨나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은 참 포근하죠? 특히 월요일 아침의 이불 속은 유난히 더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일어나기 싫은 우리들 마음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유혹에 덫을 놓죠? 자, 그래도 우리 힘을 내자고요.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인 월요일 아침이지만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대신 함께해요 우리.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고 그냥보다는 힘이 될 만한 뭔가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책 속에서 비타민 양손 가득 담아왔어요. 오늘 낭독할 비타민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중 버지니아 스테어의 나는 나라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내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살면서 참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답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는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라고요. 나는 나라니. 세상에 내가 나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게 행복한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거라고요?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미 나는 나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사랑해주고 계신가요? 인정해주고 계신가요? 설령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라도요.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 알지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작가가 말하는 나는 나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도 샅샅이 찾아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남김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김없는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 진짜 나는 나로 사는 방법. 버지니아 스테어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그 전에 먼저 약속 하나 해요. 낭독이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 진짜로 행복해지기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나는 나인 하루 속에서 정말로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나.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생텍쥐 베리. 다음의 글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내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어느 15살 소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이다. 나는 나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
나와 어느 정도 닮은 사람은 있어도 정확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진정한 나만의 것이다. 내 자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내 소유이다. 나의 육체와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마음과 마음 속에 담긴 생각, 사상 모두가 나의 것이다. 내 눈과 눈에 비치는 모습들이 나의 것이다. 내 감정은 모두 나의 것이다. 분노, 슬픔, 기쁨, 좌절, 사랑, 실망, 흥분, 모든 것이. 내 입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의 것이다. 공손한 말, 부드럽고 거친 말, 정확하고 부정확한 말 모두가. 그리고 나의 목소리도 나의 것이다. 큰 소리든 작게 속삭이는 소리든. 나의 모든 행동, 그것이 남에게 하는 행동이든 나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든 모두가 나의 것이다. 나의 환상,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두려움도 나의 것이다. 나의 성공과 승리, 나의 실패와 실수도 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날 사랑하고 또 나의 모든 부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부분은 나의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 나의 어떤 부분은 날 당황시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선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걸 난 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난 용기와 희망을 갖고 그 모르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든,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이 이 순간 나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훗날에 가서 돌이켜보면 과거의 나의 모습,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과 생각 등이 나한테 맞지 않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나는 그 맞지 않는 부분들을 버리고 맞는 부분들을 간직할 수 있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생존하고, 타인과 가까워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외부의 사물과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해 나갈 수 있다. 나는 나의 것이며,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나이며, 나는 그 자체로 완벽하다.